안녕하십니까. 이 꾀짓자 주머니 남다 지남 꾀주머니다. 오늘은 그 비밀 누설, 그 비밀 누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중국에 이 대나라가 있는데, 이 대나라 산동성 일대 이 지역이 대나라죠. 이게 유명한 분이죠. 환공. 그리고 또 그 당시 제상 제일 유명한 인물 관중. 사실은 이 관중에 의해서 환공이 크게 되죠. 관중과 누가 있었냐면 포숙이라는 인물이죠. 포숙. 그래서 관중과 포숙의 그 지내는 것을 관포지교라고 그러는데, 이 포자가 무슨 포자냐? 전복 포자입니다. 전복. 전복. 우리가 요새 전복을 많이 먹는데, 그리고 참고로 사람 이름에가 중자가 들어가면 둘째 아들이에요. 숙자가 들어가면 셋째 아들이고, 그래서 관중은 둘째 아들이다. 포숙은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춘추오패 때 그 제일 먼저 된 분이 환공인데, 춘추오패에. 그런데 환공하고 관중하고 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비밀이 누설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환공이 관중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내가 우리 둘이가 한 말을, 어제 한 말을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전부 우리나라가 거국을 침략한다는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요. 이게 거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거국. 산동성 오른쪽에 그 청도 밑에 가면은 일조 거금방 있는데, 그 지역이 그 거국이라고 옛날에 또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이 거국을 침략한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째 이렇게 비밀이 누설이 되냐. 그러니까 관중이, 아, 분명히 우리가 어제 말할 때 그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영년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가 이 비밀을 밝혔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어제 그 궁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일을 시키게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한 사람 책백나무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면서 헐끔헐끔 자기들을 보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관중이가 그 요란하게, 아, 그 사람 이름이 동각인데, 아, 동각 이리 와보게 했어요. 자네가 어제 우리가 거국을 침략한다는 말을 발설했는가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공이 있다가, 아니, 우리가 어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네는 안 가? 아, 우리 저 전하께서는 항상 이렇게 무슨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저는 그것을 알아맞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 이게 이 전하께서는 항상 그 행동을 세 가지의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얼굴이 환하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아, 금명간에 잔치가 열리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딱 굳어있고 심상하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척 하면서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무슨 상을 당하거나 슬픈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탁 분기탱천 해가지고 걸어가거나,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보니까 두 분이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분기탱천하면서 자 거국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거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걸 알았다고 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 동각이라는 사람을 딱 가까이 써가지고 그 큰 일을 도모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먼 일을 이렇게 딱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에는 그 국제 간의 외교입니다. 이제 국제 간 외교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제나라가 있고 송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 예, 그 춘추전국시대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제나라하고 초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가 좀 조그만 나라인데 이 제나라가 송나라를 침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나라에 장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문자. 송나라의 재상 장문자가 어디로 가냐면 초나라에 갑니다. 초나라에 가가지고 제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초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아 염려 말라. 우리가 둘이 전쟁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송나라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장문자가 흐뭇해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를 가는 도중에 아주 얼굴이 굳어지면서 상당한 심란의 생각이에요. 그럼 마부가 장문장한테 아니 초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문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초나라도 큰 나라고 제나라도 큰 나라인데 우리하고 제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초나라가 이 제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초나라가 내가 좀 도와주라 전쟁을 할 때 도와주라 하니까 초나라가 흔쾌히 도와준다는 것은 둘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 제나라가 분명히 약해지고 우리도 약해질 것이다. 우리가 또 지거나 할 때 초나라는 좀 더 강대해지기 때문에 제나라한테도 큰 소리 칠 수가 있고 우리한테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해도 도와준다고 큰 말은 크게 했지만 절대 도와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문자가 송나라로 돌아와서 이 제나라가 다섯 개 성을 침략을 해가지고 뺏어갔어요. 그 돈까지도 초나라에서는 전혀 도와준 적이 없다. 이 국제적인 예교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송나라에 쳐 있는 것이 뭐도 가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크게 지금 다투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위치여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예교라는 것은 항상 조용히 아주 예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에 우리나라 이 그 정부가 새로 탄생하면은 일본하고 크게 이게 싸울 것처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살금살금이 없어지는데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에도 과거사가 있더라도 이걸 좋게 풀어가야지 가서 막 싸울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국제간의 외교라는 것은 외교를 능수능란하니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